왔는데. 아니 근데 지금 보기만 해도 약간 러프에다가 서 있기도 힘들어. 지금 여기 카메라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제 경사가 지금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상체가 네. 거의 치고 나면 네. 벙크로 들어갈 네. 정도야. 지금 안 보이셔서 그렇지 우리 감독님들 다 옆으로 서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레슨도 앞에 오르막이랑 똑같아요. 반대로 내리막인데 똑같이 손목 호킹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내려 이 경사를 따라서 그냥 손이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잠깐만, 이게 지금 반대로 올라가는 경사가 가파른데 손목을 안 쓰고 올리는 동작으로도 되는 건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경사지에서는 오른쪽으로 쭉이 안 가기 위해서 왼쪽에 뒀잖아. 근데 여기는 오르막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체중, 이 경사면에 맞게 체중을 왼쪽으로 둘 거야. 그래서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경사는 똑같이 왼쪽으로 기울어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겠지. 그럼 몸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백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코킹이 된다는 뜻이겠네. 그치. 그래서 이 경사면에 따라서 손목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굳이 손목 꺾지 않아도 가파르게 올라갈 쉽다. 수가 있는 거야. 진짜 쉽다. 이쪽 오른쪽 면이 올라와 있잖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골퍼분들이 손목을 쓴다고. 맞아 맞아. 손목을 많이 될 풀면서 풀면 오히려 펄썩 하고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체중을 왼쪽으로 두고 경사에 맞게 체중을 왼쪽으로 두고 코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스윙은 크게, 팔로우는 작게 해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리 왼쪽에 두고, 자 정연아 손목 움직이면 안 돼. 손목 움직이지 말고 공을 탁. 이번엔 조금 컸네요. 지금같이 컸을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셔도 돼요. 왜냐면 공이 떨어졌을 때 스핀을 먹기 때문에 뒤에 있는 페널티 구역까지 갈 걱정은 안 하시고 치셔도 됩니다. 그냥 스윙만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죠? 살짝의 팁을 주고 싶은 게 한번 정연 프로가 트라이를 해봤으면 좋겠어. 무슨 뜻이냐면 방금 러프에서 내리막 라이고 약간 컸잖아. 근데 이게 내리막 라이에서 스피드가 붙어버리면 당연히 런이 더 많아지거든. 그치.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리막 상황에서 런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윙 스피드를 조금 더 줄이는 거야. 아, 크게 들고 스피드를 줄여서?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스피드를 칠 때 줄이는 게 아니라 백스윙 스피드를 좀 더 줄였다가 그리고 백스윙 스피드를 칠 때까지 유지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평소에 스피드가 만약에 3이다. 내가 3으로 이렇게 템포를 해.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살살 치고 싶다, 런을 줄이고 싶다 이럴 때에는 한 스피드를 1로 줄여서 천천히 천천히 치다 보면 공이 약간 손으로 던지듯이 소프트하게 날아갈 수 있어. 살짝 연습 스윙을 해봐도 될까? 한번 해봐. 자, 원래 내가 방금 보여준 건 그 정도 스피드지. 이거였다면 그냥 지금은 그치. 아니, 칠 때 죽이지 말고 백스윙 때만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치고. 그치, 이런 느낌이네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쳐. 아, 알겠어. 한번 해볼게. 그치. 그럼 이렇게 공이 훨씬 더 소프트하게 날아갈 수 있어. 지금 좀 짧았지만 아마 연습을 하다 보면 프로니까 감히 단번에 올 거야. 나도 살짝 겁을 냈어. 아, 이렇게 쳤는데 공이 맞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살짝 스피드가 더 줄은 것 같은데 여기서 갈 때 무서워하지 말고 쭉 가기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좋은 방법이야. 이거는 기술샷이 아니라 아마추어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손목 움직이지 말고 스윙 그대로. 자, 손목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 잘 쳤다.
손목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 잘 쳤다. 커야지. 나이스. 와,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저 정도 결과면 진짜 잘 친 거야. 근데 약간 오른쪽 경사가 있어서 조금 더 오른쪽을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역시 했네. 프로는 디테일해. 좋아. 왼쪽 체중, 손목 고정. 왼쪽 체중, 손목 고정 하는 거를 계속 보여줬으면 경사는 좋겠어. 달라도 방법은 다 똑같다. 이렇게. 와,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경사만 해도 서 있기도 힘들어. 어마어마하지? 토킹을 안 하는 대신 손목을 그대로 고정해서 체중 그대로 고정. 쭉. 오! 한 번. 너무 잘 쳤는데? 자, 정연아. 손목 움직이면 안 돼. 손목 움직이지 말고 공을 탁. 오, 잘 쳤다. 왼쪽 체중, 손목 고정. 왼쪽 체중, 손목 고정. 잘 쳤다. 커야지. 나이스.